자 안녕하세요 어 삼국유사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사리 이야기 예, 부처님 사리의 전례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확립됐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전후 소장 사리죠 어 전후에 어떻게 모시고 오고 소장한 그 사리에 대한 이야기 아예 그냥 제목 자체를 사리로 박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의 사리는 부처님 사리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어, 다른 사리라기보다는 부처님 사리라는 게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사리 신앙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자장입니다. 자장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분이거든요. 사실 어, 그래서. 의상 스님에게도 자장의 영향이 보이고 그다음에 범일국사에게도 보이고 진표율사에게도 보이고 그 자장의 영향이 상당히 강력해요. 그리고 어 저쪽 명주 어 그러니까는 강원도 쪽 출신 스님들은 나중에 오대산도 많이 가거든요, 중국에. 예. 그래서 도의국사도 오대산에 가고. 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다 자장 영향 이 상당히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가 대단하다더라라고 하면 그 가보고 싶지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사실은 조금 어 그런데 그래서 어, 자장율사야말로 어, 문수신앙, 율산대, 율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거 말고도 그 다음에 문수신앙. 문수신앙이 어떻게 보면 개창자, 어, 한국불교의 전래자라고할수 있고, 물론 자장 이전에 문수신앙이 어, 울산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확립시킨 사람은 자장. 그 다음에, 어, 어, 이게 조금 옆에 계열로는 화음을, 도리, 화음을 들여와서, 화엄 화음 사상을 들여와서 뭔가 이렇게 소개, 본격적으로 소개한 인물도 자장입니다. 자장이에요. 그래서 자장이 화엄종의 초조가 아니냐, 시조가 아니냐, 전례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어, 있습니다. 그니까 의상은 어, 어떻게 보면 중국 화엄종이라고 하는 걸 갖고 온 거고 어, 이분은 화엄사상. 아, 중국에서 유행하던 화엄사상. 그러니까 어, 화엄사상하고 화엄종하고 다릅니까?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상이 도출되면 화엄사상. 이거를 연구해서 어떻게 보면 학파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를 종파라고 하는데, 이게 화엄종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종남산 계열의 장안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었던 두순, 그 다음에 지엄, 그 다음에 법장. 이 법장에 사용이 되시는 분이 의상대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학파를 얘기하는 거고 자장은 그냥 화음을 배운 거죠 어, 당신이 배우고 소개해 준이 학파 속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존재하고 또 뭐가 있냐면 사리신앙. 지금까지 우리가 뭐 사대보공 오대보공 하는 데가 다 자장률사랑 관련된 데니까 그래서. 어 제가 이 사리와 관련돼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최고 전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렇게 얘기하면 <웃음> 네가 <웃음> 네가 전문 아닌 게뭐 있냐 이러는데 어어 어,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 저는 저런 걸 좋아해서 계속 저런 거를 쫓아다녔고 기원을 찾았고 어, 다 그런 것들을 하고 내년에 기회가 되면 제가. 어, 사리를 좀 모셔오는 일을 좀 우리나라에 반출된 사리를 모셔오는 일도 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근데 그렇다 치고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또 재밌는 얘기를 하고 사리 문제와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리를 족보로 매기면 제가 이런 얘기는 어 여러 번해 드렸는데 인도 델리 박물관에 있는 델리 박물관 국립 대리방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용산 중앙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사리 부처님 사리가 전 세계에 단한종만 존재한다면 저 사리입니다. 어, 피프리아와 출도 사리. 예. 근본 팔탑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그 탑에서 나온 어, 영국에서 발굴을 통해서 막바로 나온 어, 그 사리이기 때문에 거의 뭐 확실성이 있는 어, 사리.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미얀마, 미얀마 카바의파고다카바의파고다어 산치대탑 인도의 산치 대 보팔의 산치대탑에서 발굴된 영국에서 발굴되고 어그 다음에 그게 이제 영국으로 넘어갔다가 반환되는 과정에서 미얀마로 넘어간 어, 그사입니다 그래서 산치대탑과 관련된 사리, 예 그래서. 어, 상당히 중요한. 저것도 발굴에서 나온 유물들이 대부분 다 중요한 거예요. 어, 그리고 미얀마 하면 떠오르는 그 탑. 음, 쉐다곤 파고다. 쉐다곤. 양곤의 쉐다곤 파고다. 아, 가짜고요. 어, 전혀 택 없는 소리고요. 택도 없는 소리고요. 스리랑카 어, 불치사. 가장 유명한 어, 캔디의 불치사. 아, 가짜고요. 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들. 그냥 어, 막 던지는 얘기 자기네들끼리 막 던지는 얘기 어, 우리도 그런 던지는 이야기 비슷한 거 어, 우리도 살펴봤습니다 어, 아쇼카왕이 어, 불상을 만들려고 했다가 어, 천몇백 년 동안 바다를 띄워서 왔더니 어, 진흥왕이 받아서 오케이 해갖고 한 방에 만들었다 황룡사 장육존상 되겠습니다 어,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어, 그런 이야기가 어, 황룡사 장육존상 이야기에도 있고 어, 금강산 유점사 53불 이야기에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문수보살이 불상을 만들어서 바다에 띄웠더니 그게 유점사로 막팍 들어와가지고 해 모셨다라고 하는 어, 그런 식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거는 주장이지 어,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음, 믿음의 문제입니다. <laughs> 믿음의 문제입니다. 발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거는 어, 빼박입니다. 이건 빼박입니다. 어, 그런데, 어, 그랬다 카더라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 믿음의 문제. 그래서 이런 사리들은 믿음의 문제. 예. 불치사. 스리랑카의 불치사. 불치사. 이런 거다 믿음의 문제. 예, 이렇게 있는 거고, 요두 사리 말고, <laughs> 이 사리 칭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리도 칭견할 수 있습니다. 가보면. 어, 그리고, 약간만 이렇게, 비용을 조금 더 주면 정대도 해주고, 이렇게 서비스가 아주 좋아요. <laughs> 어, 아이, 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laughs> 이두살이는 여기는 못 봅니다. 이건 머리카락, 머리카락. 그 다음에 여기는 부처님 치아라고 하는데, 이만합니다. 아이, 진짜 치아가. 이만합니다. <laughs> 어, 이만합니다. 나오큰줄 알았어. 오크에 치한줄 알았어요. 이거 입안 다물어줘요. 이 정도 치하면이 어, 정도 치아 사이즈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부처님이 장육존 상이다라고 하는 썰들이 생긴 뒤에 예, 합리적으로 어, 어떻게 보면 들어온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도 키가 아니고 부처님이 한 5m 정도 된다. 일장육척해서한 5m 정도 된다. 그러면 치아가 이만한 게 맞지. 어. 근데 여러분도 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5미터이기는 조금 그렇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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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5미터인 분이 탁발을 다닌다? 야 이러면 이거 난리 난다. 이러면 난리 난다. 이거 거의 뭐 중형차 이상의 면적을 차지할 걸. 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막,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막 섞어서 커진 뒤에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건 시대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중국에 하나의 사리만 존재한다라고 하면, 어, 장안의 법문사, 서안, 법문사의 지골사리, 손가락, 어, 손가락사리, 요, 요, 요 손가락, 어, 손가락사리. 그리고 모든 오래된 살리는 뼈다. 뼈다라고 어, 하는 거. 그리고 구슬로 나타난다던데요. 구슬로 나타나는 거는 뭐 대보적경이나 안 그러면 <laughs> 세기경이나 이런 데서 이 세계가 무너질 때 살리는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신성한 물건이라서 이 세계가 다 파괴될 때도 살리는 무너지지 않고마니지로 바뀐다라고 나와요. 사리는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사리가 이 세계가 다 파괴될 때, 이 우주가 다 파괴될 때 만이주로 어, 바뀐다. 어. 이 만이주가 온만이 반매움의 그 만이주다. 어. 오 연꽃 속에 만이주요라는 뜻이거든요. 그 보주라고 하는 게온 만이주잖아. 온 만이 반매움이잖아. 어, 반매가 파드매, 예, 연꽃이라는 뜻이거든. 예. 그래서 오 연꽃 속에 많이 주요라고 하는 거고 그 많이 주가 사실은 저거라더라 살이라더라. 어 근데 에석하게 제가 많이 주를 못 봐서 많이 음 주를 못 봐서 나도 뭐 조금 정확하게는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스토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 살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뒤에 나오는 스토리라더라. 어 스토리라더라. 그리고 앞에 그러니까는 초기 살이들은 다 뼈예요. 그리고 유력한 살이들도 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고 요 사리신앙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저 예 사리신앙에 어떻게 보면 어 우리나라 확립자는 자장스님이고 그 얘기를 이제 할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자장률사의 사리를 모셨다고 하는 데가 자장률사께서 모시고 온 사리를 모셨다고 하는 데가 남북보공 어 통도사. 통도사, 그 다음에 어, 월정사 중대거든요. 오대산 중대. 이건 남북보궁이라고 하거든요. 어, 고산제일 월정사, 야산제일 통도사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 후기까지도 계속 그 얘기가 유행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보궁으로는 저두 군데가 있다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통도사는 정확한데 제가 월정사에 있는데도 월정사 저 보궁 문제가 굉장히 좀 머리가 아파요. 어디에는 월정사 보궁이라고 나오고 어디는 중대 보궁이라고 나오고 중대 보궁이라고도 나오고 어디는 상원사 보궁이라고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구체적으로는 중대 보궁이라는 표현이 가장 맞고 이 중대를 누가 관할했냐면 상원사가 관할했습니다. 직영하고 있었습니다. 어, 최근까지도 직영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분리된 데가 아니에요. 상원사 밑에 저 중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원사 보궁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 좀더큰 걸로 얘기하면 월정사 안에 요게 있는 거예요. 어, 산내 암자로 지금 이런 절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월정사 보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저 보궁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 오대산 중대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정멸보궁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리고 궁이, 저 보궁할 때처럼 궁자를 쓰는 게 저는 저게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건 도교적 표현이에요. 도교적 표현. 불교나, 어, 왕궁에서는 무슨 무슨 전, 비로 전, 적광 전, 뭐 대웅 전, 이렇게 전각이라는 표현을 주로 썼고, 그 다음에 도교에서는 궁이라는 표현을 쓴다니까 삼청궁, 태청궁, 뭐 태을궁 이렇게 해서 궁자가 뒤에 들어가면 도교식 표현이에요. 근데저 오대산 쪽에 도교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사 이야기 에도 나오고 그래서 뭐 상당한 무예가 저기서 뭐 신선이 됐다는 둥뭐 연단 어, 단을 수련하는 데서 최고의 길지가 뭐 오대산이라는 둥 이렇게 또 약을 팔고. 어, 조선 후기 조선 말 일제강점기 이럴 때는 검승전 이렇게 해갖고. 막칼 쓰는 이러한 어 무림계 어떠한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다 저쪽을 중심으로 오대산을 중심으로 나와요. 그리고 지금도 오대산 중대를 뭐 풍로산, 그게 연단하는 데라는 뜻이거든. 도교에서 연단하는. 그래서 도교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오대산의 월정산 있는 쪽 말고 그 반대쪽으로 가면 소금강이라고 하는, 어, 거기에 청학동 나오고, 그 다음에 청학산기, 유청학산기라그래서 청학산을 답사하는 내용. 그게 율곡의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학, 푸른학이 움직이는데 다 도교의 이상적인데요. 그래서 도교적인 냄새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불교 이전에 도교와 관련된, 안 그러면 무속과 관련된 어떠한 것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게 불교가 정착된 뒤로도 영향을 줘서 만든 명칭이 보궁이라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 보궁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정당하냐에 대해서 사실은 어, 생각은 하는데 세게 말을 못 하겠어. 이게 너무 일반화돼 가지고. 어 그런 얘기를 했을 때어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금선이라는 명칭이 있다니까 나중에 또 이제 나올 건데 금선 금색 신선 이게 도교에서 부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도교에서 부처님을 가리키는 표현 그러니까 폄하하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조금 자기네식으로다가 어, 붙여서 하는 조금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 기독교인,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쟁이. 뭔 뜻인지 아시죠? 어, 어 연예인, 이런 거 말고 딴따라. 조금 한끗 차이인데, 뉘앙스 자체가 약간 이러, 이러, 이런 거야, 이런 거. 어. 그래서 그런 식의 뉘앙스인데, 조금 고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런 걸 계속 쓰고 있으니까, 어, 뭐 그런 정도. 그래서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리신앙과 관련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은 이두 절입니다. 이두 절, 이두 절이고. 그리고 이 절보다 더 대단한데는 예전에는 두 곳이 더 있었었어요. 그게 이제 황룡사하고 태화사입니다. 울산의 태화사. 이두 곳이 있었는데 이게 다 폐사가 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그리고 요 말고 우리가 볼수 있는 요 자장률사 세트를 그 사리를 통도사에 가서 볼수 있느냐? 못 보죠. 어, 오대산 중대에 가서 볼수 있느냐? 못 봅니다. 볼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어, 불국사, 불국사 무설전에 예, 황룡사 주심초석살이그 반환 받은 게 거기 모셔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볼수 있고 그다음에 건봉사. 건봉사 치살이 그거 통조사 건안 나간 거예요. 통조사 건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통조사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통조사 세트 치살이가 있었나 이거 물목에 보면 치살이가 없는데 조금 그렇긴 한데 어 치살이. 치사리. 우리 치살이를 제가. 어, 한 10cm 간격으로 이렇게 본 사람으로서 뭐 유리가 없고 그냥 다 통째로 본 사람으로서, 아 이게 조금 그렇긴 한데, 음, 신신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 있으니까. 그래서 볼수 있는 어, 우리가 저 자장률사의 사리세트를 볼수 있는 거는 그두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통도사에 자꾸 그 금강계단 쪽만 계속 이렇게 찝적거리고 그문안 열어줘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거기 말고 한 군데 더 사리가 있습니다 그게 그 탑전 그어 개울 건너에 그탑 새로 이렇게 거기 원래 탑이 있었는데 무너진 거를 다시 세웠거든요 그 세울 때아 통도사에서 진짜 기술 좋아 그때 그 쉽지 않았는데 그때 그. 어, 황룡사 사리 저 세트 있는 것 중에 몇 개를 빼서 그 거기다 놓습니다. 거기다 놓습니다. 어 그래서 그쪽에도 사리가 있어. 그 탑전 탑전 탑에도. 그래서 통도사에는 그렇게 사리 자장률사 세트를 두 군데 그렇게 모시고 있어요. 어두 군데 모시고 있어. 어 그리고 거기는 계단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계를 받는 통도가 도로 어 건넌다라는 뜻이거든요. 어, 통해서 건네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개유를 받아서 스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득도한다, 어, 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계단, 계를 받는 단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단의 형식은, 어, 도선율사의 계단도경. 어, 중국, 어, 사분율종의 시조인 도선율사의 계단도경과 관련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고려 때 만들어진 거고, 그전에도 계단 유적이 있었을 거고 아마 통로가 창건되기 전에 계단이 먼저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추정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거는 나무로 됐었을 거다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하고 파보고 싶은 데 중에 하나가 그 계단입니다 계단 밑에 하면 진짜 신라시대 때 어떤 그~ 그 원형이 어느 정도 있을까 보통은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 에~ 존재할까? 손을 댈때 키우면서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월정사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월정사 적광전 밑에 그 기단을 좀 파보면 거기 분명히 뭐가 이렇게 화재로 소실되고 거기 잔해들이 있는 거를 그쪽에 그 새로 불사할 때 그냥 대충 넣어서 묻었을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 열어보면 뭔가가 좀 나오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음, 아니 궁금해. 궁금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저기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들어. 네. 그래서, 살인은 안거드리고 밑에 이렇게 조금 어떻게 해보면, 어, 지금 통도사 같은 데가 되게 재밌는 게, 선덕여왕때창건됐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삼국시대거든요? 아, 그렇게 연대가 올라가는 유물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연대가 올라가는 유물이 없어. 어, 그래서 그쪽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를 추정하기 제일 좋은 데가 거기에. 함부로 손못 댑니다. 어, 옛날 스님들도. 왁 밀고 다시 했습니까? 아, 그렇게는 못 했을 거요 어, 그래서 뭔가가 좀 있지 싶은데 제일 유력한 데가 그 동네였거든. 어, 그래서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지 싶어요. 어, 궁금하잖아. 이랬을까, 저랬을까, 막 이렇게. 그리고 내용을 모르면 궁금하지도 않아. 그냥 그러려는 하지. 어, 근데 내용을 알면, 아, 요거 이거 하나만 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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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듭만 풀리면 연결이 될것 같은데. 아, 이게 막 간질간질 하거든. 어. 물론, 이제 늙어서 건성일라서 몸이 간질간질 할 수도 있는데. <웃음> <웃음> 어. 이게 막 찌릿찌릿해 뭐가 여러분 몰라서 그래 그럼 되게 재밌어 그래서 그 사리들이 이렇게 기본 세트가 있는 거 그래서 눈으로 볼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불국사 무설전에 모셔진 거소설전 그리고 건봉사 건봉사 치사리 이게 이제 자장률사 세트라고 하는 거고요 세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작률사가 어떻게 사리를 모셔오게 됐느냐, 어, 중국에 가서 오대산, 중국 오대산, 산소성 오대산에 가는 거고, 그렇게 가는 이유는, 어, 자작률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거는 사본율종의 도선 스님이에요. 도선 스님이 그 당시에, 한십년 정도 중국을 다니면서 이적들을 촥 취합을 해요. 어, 이적들을 취합을 해.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어, 당나라가 들어섰는데, 당태종이 도교 우선주의를 어, 자꾸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고종과 당태종이 도교 쪽으로 자꾸 기울고 있었기 때문에 어, 불교에서 불교가 도교보다 훨씬 영험해요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모으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찾는 과정에서 어, 오대산에도 가서 이적들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했고 그게 이제 같이 종남산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럼 나도 그리고 자장률사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유학 가기 전에 이 오대산 얘기를 들었어. 어, 들었어. 아, 거기 뭐 영어만 뭐가 있다던데요. 뭐 또, 하, 아, 문수보살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어, 그래? 이러면서 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동대쪽에 가서, 어, 오대니까 동대, 서대, 남대, 북대, 중대, 뭐 이렇게 해서 동대쪽에 가서, 어, 기도를 했는데, 어, 여기가 아닌갑다. 이렇게 해서 북대로 옮겼다더라. 어, 그 기록도 내가 찾았어. 그 기록도 내가 찾았어. 어, 동대쪽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에, 오대산 동대에 가면 문수보살 사까탑이 있다. <laughs> 어, 나 처음에 가서 굉장한 충격 받았잖아. 문수보살 사까탑 이게 무슨 아 이게 뭔가요? <laughs> 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laughs> 어, 문수보살 사까탑입니다. 어 어. <laughs> <laughs> 어 중국에 재밌는 거 많고요. 어. <laughs> 발자국도 문수보살 발자국 이 정도는 껌이다. 사카탑어 쉽지 않은데 그래서 북대쪽으로 다시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문수보살 화신을 만나서 화신을 만나서 받아온 게 뭐냐 다 모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관련 자료를 다 해가지고 넣더니 었 이렇게. 정골, 그 다음에 사리 백과, 그 다음에 이게 금낭가사그 다음에 손가락 살이, 그 다음에 치아 살이, 백옥바루, 그 다음에 폐업경. 폐업경. 요렇게 모셔오고, 여기를 어디다가 넣었다 라고 나오냐면, 어, 나오, 나오냐면 세 군데다 넣었다. 어, 여기서는 전원수장 사리조에는 세 군데를 얘기합니다. 그게 황룡사 구축목탑. 구축목탑에 어, 기단, 여기 주심초성 밑에 넣은 거고, 그 다음에 맨 위에도 넣습니다. 맨 위에도 넣었어요. 그래서 위아래에 딱 넣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쫙 퍼지게 하려고 하는, 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불나면서, 요 위에 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어, 그리고 요거, 요게 남은 게 나중에 독을 돼서, 그게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리가 지금 반환받아서, 불교 쪽에서 반환을 받아서, 어, 교구본사인 불국사 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태화사라고 하는 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태화사가 대당 외교 거점이고, 그 다음에 영빈관을 포함하고 있는 사찰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 사찰입니다. 어, 그런데 거기도 폐사가 되는 바람에 어, 자장률사가 크게 에,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조금, 어, 세절 중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애착이 제일 좀덜 했던 절이 통도사입니다. 근데 통도사가 이제 커지고, 저 두절은 폐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어, 통도사는 원래 축서산에, 예, 축서산에, 예, 울산에, 울산에 예, 영축산이 있어요. 울산 영축산이 진짜 영축산이고, 통도사가 있는 그 축서산이 나중에 울산 영축산 쪽이 죽어 가면서 어 자기가 이제 이름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축산 통도사 이렇게 되는 어 사건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세 군데다가 모셨고 이 중에서 통도사에 가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정골사리를 모셨나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대산 중대에는 이게 뇌살이를 모셨다라고 하는 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뇌살이 이야기가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어, 저거를 이제 약간 벤치마킹해가지고 쭉 이제 빨아가는 데가 설악산 봉정암 되겠습니다. 어, 어, 그래서 불레보탑. 어, 불레보탑 뇌살이 뇌사리. 그래서 뇌살이가 뭡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 음, 없었습니다. <laughs> 근데 내가 궁금해서 <laughs> 글을 썼었어. 논문을 쓸때 뇌살이를 도대체 뭐로 생각을 해야 될까? 정골살이는 응. 의미가 들어오잖아. 요, 요, 요. 그런데 사람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케이스잖아. 응? 이게 포장재지. 중요한 건이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은 이제 생각을 조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뭐 수술하고 이러면 이거는 구멍을 뚫어 버리는 거지. 천공아 청구가... 맞잖아. 이게 중요하면 못 뚫겠지. 아 그렇지 않아? 이거 보호제잖아. 보호제. 하이바. 뽁뽁이 뽁뽁이. 그러니까, 조금 더, 아, 요것보다 진전된 어떠한 논리 구조가 형성이 될 때, 뇌사리라는 이야기가 나왔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뇌살이가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처님이 입관해가지고 이렇게 누우셔서 화장을 하거든요. 답비를 하는데, 그때 향수를 부어서 끈다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어, 열반경에 보면 다 나와요. 그 소속 열반경에 보면 다 나오는데, 그 껐을 때 머리 쪽에서 나오는 살이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뇌사리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도에서는 어 사리를 봉안하거나 이렇게 복장을 할때 여기를 뚫어서 복장을 해요. 인도 간다라 불상은 여기를 뚫어 가지고 여기다가 사리를 봉안합니다. 그게 어 인도 탑에는 탑도 그렇게 모셔요. 인도는 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박스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 여기다 사리 모십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좀씩 달라. 근데 원래는 원래는 저렇게 모셔. 그래서 부처님 이 정수리를 뚫어서 사리를 모셔. 동아시아는 배를 뚫어서 이렇게 사리를 모셔. 제가 전에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집단은 머리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배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집단이 있다. 동아시아는 배로 생각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단전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배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어. 어. 배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머리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도 해놨잖아요. 목이 잘려서 죽으면 목 없는 귀신으로 나오지 머리만 있는 귀신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 뭐냐? 머리가 센터가 아니고 이, 이렇게 놀리면 이쪽에 센터가 있다고 라 생각을 했다. 이렇게 팔이 잘렸을 때요 팔만 떠다니는 귀신은 없잖아 왜 이쪽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드렸었어 그래서 사고 방식이 좀 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장이라고 하는 배를 중심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간다라의 유물에서는 요, 요 뚫는 게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뚫다 보면 뇌살이라고 하는 개념 여기서 살이가 지금 나온 거죠. 그 사리를 다시 불상을 수리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사리를 빼내면 뇌사리?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부처님의 화장을 해서 사리를 수습할 때도 거기가 머리 부분인 건알수 있잖아. 두개골은 덜 탔고 그러면 거기서 사리가 나오면 뇌사리가 가능하고 나중에 후대에 불상에 사리를 봉안하는 과정에서 어디서 나왔습니까? 뇌사리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겠다. 그럼 뇌 자체가 살이가 되느냐? 그건 아니겠지. 왜냐면 하 뇌는 장기와 더불어서 가장 빨리 부패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미라 만들 때도, 어, 콧구멍으로 뇌꺼내고그 다음에 옆구리 쑤셔가지고, 뭐, 장기 꺼내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예. 네. 이거 순두부 같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순두부보다는 약간 그 마라탕에 들어가는 건두부 같은 상황이 돼요. 이게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어릴수록 순두부 같습니다. <laughs> 어 어릴수록 순두부야 그리고 좀 오래되면 <laughs> 어, 유부 같아 <laughs> 약간 유부 같대 <같아. 웃음> 좋은 정보 감사하지 <laughs>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재밌는 이이 이, 이, 이분이 이 무국이라고 한 분이 이 하는 거 봐봐 고려 시대 때 안념사 안념사면 하 지방 장관이에요. 음, 지방 잠깐 약간 절도사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 안념사가 아 궁금한 거야. 내가 쉽게 말해서 통도사 쪽, 그니까 러 내가 경상도 관찰사가 돼서... 야, 나, 나도 저거 진짜 열어보고 싶은데. 한번 들어... 아이, 이 욕구가 없어? 아니, 이딱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갖고 들어봤다는 거잖아. 어, 들어봤대. 어. 들어봤더니 어, 큰 구렁이가 나오고 큰 두꺼비가 이렇게 덮고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서 무서워서 끝냈대. 어 계속 접근을 못하고. 어 그래서 이게 무슨 이적인가? 뭐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 종결 시절에는 저런 식의 변화가 나타나면 섬뜩해서 더 이상 접근 응, 접근 불가 뭐 이렇게 돼요. 응. 구렁이는 아마 그냥 그냥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닌가 <laughs> 어,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 어, 탑 같은데 구렁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탑에 이렇게 큰 탑에는 기대고 사진 찍지 마라. 뱀 같은 거 많이 나올 때는 나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틈새에 많이 나옵니다. 어, 왜냐하면 서식하기가 좋아. 어, 애들이 약간 그. 돌돌 어, 돌 이런 데잘 들어가 있는다니까. 아, 그래서 모르겠어. 이런 이런 게 아무튼 이적이 있었다더라.라고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고 나중에 또다 다른 때요. 천이백삼십오 년 훨씬 뒤야 지금 훨씬 뒤에 고려 중기 이, 이 중기 때 상장군 김희생이랑 시랑 유석 어 저게 정삼품 정도 에 해당하는 상당히 괜찮은. 어, 괜찮은 정도의 아주 고위급은 아니고, 고위급이면 저기까지 안 갑니다. 개경 근처에 있지. 어, 지방 쪽으로 내려가서는 이제 조금 저 정도면 힘쓰지. 음, 뭐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또 궁금한 거지. 그렇게 해서 열었어. 열었는데, 아, 이 기록이 되게 재밌다니까. 석함이 있고, 그 안에 유리병이 있고, 그 안에 사리가 네과만 있더래. 야 이게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세 군데다 모시고 나머지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 기록 때문에 중대보궁에도 사리가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등으로 나와 등으로 그 나머지는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나와. 그래서, 중대 보궁의 사리는 진짜 모셔져 있을까? 오대산 중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어, 통도사 같은 경우는 계단 사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단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를 받는, 그래서 네모난 방단, 어, 방형계단으로 되어 있고, 그걸 나중에는 이제 근강계단이라고 하는데, 방등계단이라는 말이 원래 원형적인 표현이에요. 금강계단은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등계단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어 오대산 중대 같은 경우는 그게 에, 무덤 형식이에요, 지궁식이라고 그래서 지하를 파서 그러니까 무덤 쓰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저거는 또 암장 형식입니다. 암장 형식, 암장이 뭔지 아세요? 조선시대 때나 이런 때 어, 우리 뭐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명당에 쓰고 싶어 내 땅이 아니야. 그랬을 때는 거기다 묻고 평으로다가 발라버려. 그러니까 봉군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아니야그 명당의 기운만 내가 쓰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게 지궁식 패턴인 거는 맞는 거 같아. 어,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원산 중대 그 앞에 가면 돌비 같은 게 이렇게 하나 있는데 거기 무슨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보주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주 그림 같은 게 있거든 그걸 살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 이거 그거 아니고요. 저거 불정심 다라니. 어,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생뚱맞은 음, 딴데 있던 거야. 아마 하나 어디서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마치 어, 보궁의 표지성인 것처럼 <laughs> 어, 그렇게 해서 그 중대 보궁에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보면 거기에 저저 저 디자인으로 마치 사리처럼 이렇게 했는데그 살이 아니고요. 어그 보주형 그리고 불정심 다아니 그림입니다. 어, 그거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기는 지궁식, 지하궁전식, 그러니까 무덤식으로 만든 거예요. 지하무덤식으로. 그리고 위에는 표지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어. 지하무덤식으로 만든 게, 예, 장안의 법문사도 지궁식이에요. 어, 지궁식이에요. 그래서 계단식이 원래 특별한 겁니다. 그거는 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고, 그냥 사리만 모시면 무덤같이 만든 생각이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사리 가사 사정양록에 보면 어 이것도 나옵니다. 중대 보궁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련과 어 동시대 사람으로 한 30년 늦전 민지가 쓴 그래도 또어 중대 사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좀재밌어 그래서. 이련이 모은 자료에는 이게 누락이 돼 있어. 어 누락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또 봅시다. 이분들이 봤더니 어 석함이 있고요. 큰 돌로 된요어 외곽이 있고요. 거기 유리병이 있고 사리에 네 가만 있어. 근데 유리병에 금이 가서 유리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거든요. 어 유리병 로망글라스잖아. 다 수입품이잖아. 그래서 유리가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저거는. 어, 대외무역이 활발할 때 예, 그렇게 해서 유리병인데 금이 가 있었대. 근데 그거는 뭐 옛날 유리병들이 다 그래요. 깔끔하게 지금 유리처럼 그런 기술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래 되면 좀씩 이제 좀쭉쭉씩더 금이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금이 가서 음, 이 유석이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었던 수정함으로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 유리를 대체하지 못했네. 이얘기는아그 당시는 유리가 잘안 돌았구나. 그 앞세대에는 유리가 돌았고 지금 유리 잘안 도는구나 어, 수정은 구하기가 더 쉽습니다 수정은 쉽게 말해서 파워하면 돈만 있으면 파울 수 있는 거고 어, 유리는 다수입품이고 그건 기술 없으면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가 도자기를 만든 것처럼 저쪽에서는 유리를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그거는 어, 몇개 물건이 전해진다고 해서 이쪽에서 만들 수가 없어 어, 이해가 되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어? 걔네가 어떻게 도자기를 만들어? 원 재료가 부족한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953년에 황룡사 구충탑에 화재가 납니다. 화재 이게 세 번째 세 번째 화재인데 낙뢰 때문에 나는 화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때 에, 석종 그러니까는 어, 통도사 그 어. 석종형 부도 그맨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요렇게 생겨가지고. 뭐 요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그림 같은 거좀 있고 요렇게 여기에 동쪽에 그러니까 통도사에서 보면 황룡사는 동쪽이거든요 동쪽에 반점이 생겼다더라. 불에 그을려서 얼룩이 생겼다더라 그 얘기는 어뭘 얘기하는 거냐면 같은 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기운이 통하니까. 어, 상응해서 이쪽에서 불이 타니까 아파하고 있다. 아이 돌이 아파하고 있다. 우리는 세트다. 우리가 남이가 이랬다는 지금 그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고 어, 황룡사가 완전히 불타던 거는. 완전히 불타는 건 언제냐 천이 백삼십팔 년몽고의 4차 침입인가 이게 서산대명 대 완전 소실됩니다. 어, 그때는 또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변신사리와 이상한 향기가 진동한다. 어, 변신사리는 뭐냐면, 통도사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어, 기도하고 이, 이러면 빛이, 서기가 빛, 친다는 동, 그 서기가 오로라 같이 비쳐요. 햇빛 같이 비치는 게 아니고 오로라 같이 비치고, 그 다음에 좁쌀 같은 게 이렇게 촤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어, 그 계단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쪽에, 예, 사리를 모시는 안쪽으로서 이렇게 사리들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 있어. 어, 그거는 김소은의 사리 연기에서도 사실은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 조선 초기의 사리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문헌이라고할수 예, 있는 사리 연기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분신사리, 변신사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쌀 같은 것들이 쫙 나오고. 그리고 향내가 진동한다. 어, 기이한 향기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 1705년에 사리를 열었던 이게 어, 아마 통도사 사리를 열었던 마지막 이야기일 거예요. 그전에는 언제 열었냐면 임진왜란 때 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저게 이제 외구들이 가지고 갈까 봐어 들고 올라가서 묘향산보연사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리되고 나서 천칠백 년대 드디어 성능이라고 하는 나 같은 사람이었을 거야 나는 저 성능이 나 같은 사람이었어 중수한다라고 명분을 세워서 연 거야. 그냥 열어봅시다는 안 되고. 자 중수합시다. 아 이게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어 중수합시다라고 해서 어 열었더니 그게 에, 통도사 사리 가사 가사는 부처님 가사 사적+ 사적을 적은 기록에 나와. 그리고 저 내용이 에 이게 저기 단행본으로도 저렇게 나오고요. 저 내용 자체가 어,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지가 좀 있고, 그다음에 저게 택니지 복거총론에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하, 이런 이야기는 진짜 해도 해도 끝도 없는데 어,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성능이 왜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저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단순히, 어, 기단에만 문제가 있었나?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씹어요. 통도사에는 사리가 없다. 라고 씹는 집단이 있어. 그래서 보여줘야 될 상황에 처했던 거야. <laughs> 어, 우리한테는 사리가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어, 굉장히 쫄깃한 열었는데 없었어! 이러면 난리가 날 건데. 그래서 또 열었더니 앞에하고 내용이 또 달라요. 나온 유물이 또 달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